네, 오늘도 세 가지 기업 그리고 한 가지 업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요, 우리 기술 투자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앞서서 글로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산업에 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의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큰 폭의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우리 기술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7,9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65%의 폭증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8,241억 원가량 현재 집계가 된 상황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1,744%가 성장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시다시피요. 매출액은 8,200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7,9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권사 측에서 사실 이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최근 리서치RM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두나무 지분 가치만 1조 5천억 원이다 라면서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실적과 함께 입증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의 관련된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업종은 IT 부품주입니다. 최근에 폴더블폰의 판매가 호조세를 이루면서 IT 부품주가 반등 흐름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하방 압력은 그래도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S22가 사전 예약이 완판됐다라는 소식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부품주가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또 스마트 업황 호황에 삼성전기에 대한 부품주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최고점을 찍고 현재까지는 15%가량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갤럭시 S22가 사전 예약이 완판이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IT 부품주들의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대한전선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무려 1,000억 원 규모입니다. 대한전선에게는 미국 이 법인이 있는데 이 미국 법인이 향후 3년간 이미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이번에 초에 좀 들려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800억 원 정도의 좀 수주를 성공을 시킨 바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대한전선의 실적도 점차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객사의 매출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엔 지난 4분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비수기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고객사 연말 재고 조정 등으로 비수기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부터는 1분기,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 소켓 매출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고 그리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이번 해의 매출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무려 두 자릿수의 성장 흐름 예상됩니다. 16%의 성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매출은 3,262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기업과 업종 만나보고 왔습니다.